1978년 부산, 한 소녀가 유괴됩니다. 얘들아, 아저씨 이것 좀 잠깐 주세요.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점집을 찾아 헤매다 역술인 김도사를 만나게 되죠. 보름째 되는 날 연락이 오겠는데요. 누가 얘? 유괴범이요. 그는 공기령 형사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지목합니다. 공 형사님 사주에 많은 물이 꼭 은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을 맡게 된 공용사는 처음엔 김도사를 범인으로 의심하죠. 그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고 와서 그때 내 강원대로 갈게. 하지만 그의 예견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면서 조금씩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요. 김도사 말이 딱 맞다. 애가 보름째 연락 온다 안 가더라. 그러나 범인은 접선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며 수사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모레 오후 2시까지 만덕터널로 오세요. 서울 지역 형사들까지 합류하게 되지만 범인의 행방은 갈수록 묘연해질 뿐이죠. 모두가 사건을 포기하려 할 때도 끝까지 소신을 버리지 않은 공영사와 김도사.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합동수사가 펼쳐집니다. 형사님도 은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계시죠? 숨겨진 실화를 재조명해낸 곽경택 감독의 순도 높은 범죄 영화. 더굿무비의 선택, 극비수사.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극비수사는 곽경택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1997년 억수탕을 시작으로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맞은 충무로의 대표적인 중견 감독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곽경택 감독의 작품 중에서 단 한 편의 영화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바로 2001년 작품 친구입니다. 7, 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삼은 친구는 동창생들의 우정과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영화죠. 당시 830만 흥행 돌풍으로 조폭 소재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는데요. 극중 명대사들이 숱한 유행어를 낳기도 했었죠.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만 영화 친구 이후 곽경택 감독은 잠시 주춤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다시 대중과 평단의 긍정적인 시선을 돌려받게 되는 작품이 바로 극비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극비수사는 1978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여주 양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했고 두 번이나 연속 유괴가 일어났던 기구한 사연이기도 했죠. 저 역시 영화 준비 때문에 당사자분에게 인터뷰 취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정중히 거절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 제작 소식을 들었을 때 더없이 궁금하고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정여주 양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화는 스포일러를 떠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거죠. 하지만 곽경택 감독은 실화의 결말보다는 이 이야기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인물들의 비화를 아주 촘촘히 엮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공기룡 형사와 김중산 도사입니다. 너 그 감옥 좀 왔어? 내일 몇 시쯤 연락이 오겠노? 10시요. 일반적인 형사영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인데요. 사주라는 비과학적인 영역이 사건 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런 특별한 설정이 오히려 실화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코드로 여겨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영화이기에 가능한 설정이기도 하죠.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짧은 에피소드로 무당이 등장하거든요. 요 얼굴들 중에 그놈 있어. 범인. 극중 박두만 형사가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부적을 사고 그의 조언에 따라 한밤중에 무덤가에서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비록 영화 속에서 무속인을 다루는 방식과 비중은 제각기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절박함과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니야가 벌써 눈을 꼭 감아붙다. 아이의 생사를 묻기 위해 수많은 점집을 찾아 헤매던 엄마가 김도사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해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살아있습니까? 리온주가. 지가 보기엔 아직 살아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속 김도사의 존재는 사건의 미래를 예언하는 초월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불어넣는 희망의 끈으로 존재하죠. 말하자면 아이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곽경택 감독의 작품 배경으로는 유독 부산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친구는 부산 출신의 내 남자 이야기를 다뤘고 주진모 주연의 사랑 역시 걸쭉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죠. 내가 네 지켜줘도 되나? 좋다. 나도 네 지켜줄게. 고향이 부산이어서 그러신지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아주 작은 디테일들 그리고 세밀하게 포착해내는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컴플렉스를 유머로 승화시키는데도 아주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없다고 하는 그 설정을 보면서 아주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짜장 하나 시키는데 간짜장 하나 왔잖아요. 계란 후라이가 없는데. 그런 거 원래 없거든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의 7, 80년대도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해낸 프로덕션 디자인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나 방송국 앞에서의 범인 추적 시퀀스가 대표적입니다. 범인을 기다리는 아이의 고모, 맞은편 도로에 잠복하는 공영사, 그리고 방송국 앞 수많은 인파들까지 꽤나 복잡한 인물 동선을 모두 롱샷으로 잡아냈습니다. 카메라 앵글 사이즈가 넓을수록 그 안에서 신경 써야 할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법인데요. 시대가 갖는 역사성과 공간감을 충분히 살려내면서도 추적 시퀀스의 스릴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각적 장치의 활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거실에서 범인의 전화를 받는 가족의 떨리는 목소리.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은주는 잘 있습니까? 우리는 암만 돌아오면. 그리고 둘의 대화를 도청하는 공영사의 모습. 당시 수사에 사용된 장비라고는 구식 녹음기와 무전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장면이나 그 흔한 액션씬 하나 없이도 그게 긴장감을 구축하는 데 충분했죠. 극비 수사의 중심인물을 연기한 두 배우 김윤석과 유해진의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두 사람 다 모두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의 소유자들인데요. 이번 영화는 굉장히 절제된 연기를 통해서 흥미로운 케미를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유해진 배우의 변신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유해진 배우는 언제나 코믹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기억돼 왔었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그런데 그가 극비 수사를 통해서는 아주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청빈하고 소신 있는 역술가이자 아직은 절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한 가정의 따뜻한 아버지로서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저 역시도 유해진의 코미디보다 진중한 매력을 더 높이 사게 됩니다. 배우 김윤석 역시 극비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형사 역할이 김윤석 배우에게 새로운 모습은 좀 아니었을 텐데요. 야, 사팔팔오. 너지? 추격자에서는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로 등장해서 완벽한 카리스마를 선보였고요. 송기태! 넌 내가 잡을 거예요. 알겠냐? 거북이 달린다에서도 시골에서 탈출범을 잡으러 달리던 필사적인 형사의 모습을 그려냈죠. 그래서 그가 다시 형사 역할을 맡는다고 했을 때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던 게 사실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아, 역시 김윤석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토착적인 부산 사투리를 구사했던 것도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협조 한번 안 하고 그래 납다가의 해가 있더만은 너가 유대장도 있다고 말해! 극비 수사는 사건이 해결된 후에 인물들의 일상을 다소 길게 보여줍니다. 간단한 에필로그 몽타주쯤으로 여겼던 장면들에 꽤 큰 공을 들인 셈인데요. 세상의 이름 없는 진짜 주인공들에 대한 예찬을 담아낸 아주 매력적인 마무리입니다. 영화 극비수사에 빛나는 한 것은 이 작품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극비수사는 첫 장면부터 1978년 부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구현해냅니다. 공영사의 시선으로 그려진 살벌한 시위 현장. 아, 김대! 너 부동산 골목으로 다닌다! 김도사의 시선으로 보여진 푸근한 골목 풍경. 재수가! 그리고 동시에 서민과 권력층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면서 당시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임팩트 있게 담아낸 몽타주죠. 특히나 동요 옹달샘이 묘한 분위기를 자극하면서 그게 미스터리함을 더해준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극비수사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공영사와 김도사가 갈등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유괴된 지 33일째,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져만 갑니다. 왜 그러세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그만 좀 안 할래? 이게 아 잡는 기가 어? 범인은 도사가 잡는 게 아니고 형사가 잡는 기다. 네 그 개또 같은 감흥이나 주주지 나불대는 걸로 잡는 게 아니고! 터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나도 이래 내 전부를 걸었소! 서로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퍼부어대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만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남은 건 딱 하나. 소신. 그거 하나밖에 없네. 작품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해내면서도 가슴속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명장면입니다. 영화 극비수화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0점, 오락성 75점, 스토리 85점, 연기 80점입니다. 형사와 도사가 공조 수사를 했던 7, 80년대 한국 사회의 풍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화 극비수사의 한 줄평입니다. 소신과 뚝심으로 올라선 곽경택의 변곡점. 이게 아차는 니가 어?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극비수사 함께하시죠.